요 친구 소개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 딱 봐도 벤큐 모니터죠? 게이밍 성능에서는 그냥 사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기에 굉장히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딱 봐도 벤큐 모니터죠? 요 친구 소개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 벤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540Hz 모니터인 XL2586X 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기에 굉장히 화질이 안 좋게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이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조명 환경이랑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온도랑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그렇게 보이는데, 약간 시야각도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아 이 정도까지 시야각이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은 스탠드입니다. 사실 벤큐 모니터 스탠드가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기존에도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게 바닥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더 작아졌어요. 모니터 바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실 모니터를 지지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심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번은 더 작게 설계를 해가지고 모니터함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패드나 키보드에 거슬리는 환경 자체를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여서 나왔고, 사실 벤큐 모니터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 돌리는 것도 이 밑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모니터가 이 칸만큼 각도가 이렇게 틀려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기해 줄 수 있을 약간 눈금자 같은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션, 높이 같은 경우도 옆에 표기가 다 돼 있거든요. 본인의 세팅을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외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벤큐 모니터 항상 이제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단점이라고 딱히 말하지 않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유저들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베젤입니다. 베젤이 일반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 근데 베젤이 두꺼운 거의 단점은 사실 미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장점인 부분이라고 하면 빗샘 같은 경우도 줄여줄 수 있고, 데스크 테리어적인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 맞긴 하지만 게임하는 데 사실 별로 큰 신경은 안 쓰이거든요. 단점이긴 하지. 제가 이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저번에 360Hz 모니터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실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거든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모니터의 프리셋 있죠? 이 프리셋을 프리셋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 뒤에 있는 노브를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게이밍 모니터가 거의 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게임마다 옵션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최근에 모니터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FPS 게임을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블랙 이퀄라이저라는 옵션이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실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대비감이 있는 게 상대와 배경이 살짝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캐릭터를 트래킹을 할 때 조금 더 쉬웠었고, 개인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상황에서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을 식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블랙 이퀄라이저라는 옵션을 조금 높여서 사용을 하는 게 게임 플레이하기가 더 쉬웠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사실 테두리도 있고 적이 막 숨어 있는 경우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블랙 이퀄라이저는 크게 필요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옵션을 각자 저장을 해두는 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ASUS 540Hz 모니터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이 프리셋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니터 옵션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브를 클릭을 해가지고 막 탕탕 들어가가지고 여기 옵션 들어가서 여기 바꾸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해야 바뀌거든요. 얘는 그냥 1번 띡, 2번 띡, 3번 띡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옵션을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구형 버전부터 있던 기기인데도 진짜 엄청 큰 장점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제 색, 역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벤큐 모니터들은 sRGB 기준 색역만 항상 만족을 하는 모니터들이었었다. 근데 ASUS 540Hz 모니터가 나오면서 그때 스펙이 DCI-P3 기준 99%를 만족한다고 표시가 나와있었고, 실제 계측을 했을 때는 93.4%를 만족을 했었죠. DCI-P3 기준. 그래서 살짝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벤큐 모니터 같은 경우는 DCI-P3 기준에서 95%를 만족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측을 했을 때 DCI-P3 기준 97.9%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이밍 모니터 라인, 그러니까 XL 라인업 기준에서는 최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왜냐면 이전에 LG 모니터들 사용하면서도 DCI-P3 기준 색역 만족하는 모니터들을 항상 거의 진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색역에 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sRGB 색역을 쓰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드디어 벤큐 모니터도 지원을 하게 됐다.
진짜 색 자체를 밝기 100으로 해서 처음 찍어봤을 때 나머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색온도가 좀 높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데 감막값이 2566K 벤츠 쓸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 밝아지는 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더 밝게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지금 보이죠. 이 상태로 벤치마크를 몇 번 다 찍었었어요. 근데 찍고 나서 다이아코 오피온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프리셋도 바꿔보고 뭐 하다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찍었는데 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 감막값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점대가 나왔죠. 완전 모양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새로 찍으니까 감바가 거의 2.5 수준으로 갑자기 전체적인 색이 다 어둡게 표현이 되게 벤치마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뭐지? 옵션을 막 바꾸다 보니까 원래 옵션으로 돌아와도 그 색이 안 돌아온 모니터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모니터도 이때까지 있었거든요. 보통 초기화하면 돌아오기 때문에 초기화를 다시 찍었는데 똑같아요. 바뀐 상태로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초기화한 후에 찍은 게 맞다고 가정을 해서 이거 기준으로 이제 벤치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밝기가 좀 더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는 감막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밝기가 낮게 계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색온도는 여전히 7800 수준으로 조금 높게 기본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밝기는 한 350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으로 계측이 됩니다. 양완비 같은 경우도 1300:1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밍 할 때는 그냥 써도 되지만 색을 맞추기 위해서 스탠다드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색온도 자체는 조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6500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그래도 7000K 수준까지 굉장히 낮게 내려왔고요. 감마 같은 경우도 소폭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마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도 밝기 자체는 올라갔어요. 뭐 특이해요. 보통 색온도가 올라가면 밝기가 올라가게 계측이 되는데 얘는 색온도가 내려갔는데 감마 내려간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지 밝기가 조금 더 높게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처음에 FPS 모드 1 계측했을 때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368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계측이 됐고요. 명암비 자체도 소폭 높게 계측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감막값 자체가 2.4 수준으로 표준 2.2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계측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감마 옵션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마 3인데 감마 2로 변경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을 넘어가는 좀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거 기준으로 주 벤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화면 균일도 자체도 한번 찍어봤을 때 화이트 100 기준에서 균일도를 보시면은 이게 약간 바나나 같지 않아요? 색깔이?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은 바나나처럼 약간 노랗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특이한 게 이 상단부 라인은 약간 붉게 나오고 이 하단부 라인은 또 약간 푸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독특한 화면 균일도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화면 균일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틀어진 것 자체가 상하가 솔직히 수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죠. 화이트 30, 이거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 균일도도 비슷한 양상을 띠긴 합니다. 물론 수치 자체는 당연히 내려가긴 하지만 그거는 뭐 사실 다른 모니터들도 비슷한 밝은 부분에서 많이 틀어지더라도 화이트 30으로 계측했을 때는 좀 더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균일도 부분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색 정확도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평균이 2.21에 최대가 6.06. 화이트 밝은 부분에서 조금 더 튀는 양상을 당연히 보여주죠. 아까 전에 감마가 그쪽 부분에서 틀어졌으니까. 그리고 레드 부분이 DCF-3 색역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채도가 조금 더 진하게 표기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레드 계열 부분이 조금 더 튀는 부분이 있다. 정확도 부분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적당하게 영상 검수용으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 이전 모니터들에 비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지 실제 영상 검수용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LG 모니터도 보통 서버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에 비해서 색이 아까 그 화면 균일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색이 살짝 좀 이상해요. 바르지 않은 색 같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그냥 느껴질 정도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컬러 관련 옵션에 컬러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도를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어드밴스드 디파인이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RGB, CMY 이렇게 6개의 색을 다 따로 건드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색 부분만 채도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도 게임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잔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 2566K 때도 도입이 됐었던 기능인 이 AMA에서 프리미엄 하이 말고 커스터마이즈라는 기능이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0에서 30까지 원하는 옵션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벤치마크를 진행을 해봤을 때는 하이 아니면 15 정도로 쓰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로 했을 때가 살짝 잔상이 조금 더 구려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역잔상은 좀 많이 튀는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옵션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하이를 두고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치를 보시면은 그냥 PG28QP랑 똑같습니다. OLED를 제외한 모니터들 중에서는 지금 제일 응답 속도가 빠르다. 다르게 말해서 잔상이 제일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도 그런데 최대 부분도 사실상 유사하게 나오죠. 근데 최대 부분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오버슛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평균 오버슛 부분은 지금 벤큐나 PG248QP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최대 오버슛 부분이 벤큐 쪽에서 좀 과하게 높아진 부분이 있죠. 이게 저런 많이 튀는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쪽 오버슛이 좀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오버슛이 좀 더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튜닝하는 게 XL2566K 그러니까 360 벤큐 때도 사실상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벤큐 모니터 지금 튜닝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UFO 테스트를 할 때는 밝은 부분에서 이게 역잔상이 생기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데 실제 게임을 했을 때 역잔상이 거슬리는 부분은 딱히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 쓰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인플렉 부분도 여기 똑같아요. 아 그냥 PG48QP랑 0.02ms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벤치 오차도 제가 벤치를 해봤을 때 오차도 이 정도 수준은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사율, 인플렉, 응답 속도 이거 다 포함한 종합 응답 속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두 개 모델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27GR95QE OLED 240Hz 모니터 그러니까 1세대죠 그거가 그 다음 이고 그 밑에 이제 XL2566K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상 부분에서는 확실히 2566K에 비해서는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그게 추가로 주사율까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플렉 그러니까 종합 응답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냥 단일 인플렉 자체는 XL2566K가 조금 더 소폭 낮게 계측이 되긴 했지만 종합 응답 속도 부분으로 보시면은 사실상 이 친구가 조금 많이 빠르게 계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LG 모니터가 OLED 240 기준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1세대고 지금은 2세대가 나온 상태죠. 지금 480도 나왔잖아요. FHD 480이랑 4K 240 스위칭할 수 있는 걔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걔랑 비교를 이제 하면은 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픽셀 응답 속도는 더 개선이 됐거나 유사한 수준일 거고 주사율이 두 배가 뻥튀기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동적일 때 느낄 수 있는 잔상 자체도 걔가 많이 좋아졌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응답 속도 자체도 당연히 그 쪽이 더 빠르게 계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일단 계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급 모니터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종합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쪽은 등급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일단 그 기준에서는 무결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게이밍 성능에서는 그냥 사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벤큐 모니터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블랙 프레임 인서션 다이아크 기능이 여기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크 아니고요. 다이아크 플러스 아니고요. 다이아크 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2566까지 탑재가 됐던 다이아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의 피로, 두통 이런 것 때문에 실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다이아크 기술을 켜고 게임을 했을 때 피로감을 더 빨리 느꼈어요. 저는 다이아크 기술을 키자마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체감을 하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잔상을 줄여준다는 목적에서는 좋다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크가 다른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술들에 비해서 밝기도 더 높게 확보가 된다는 것도 오케이. 확실히 맞아요. 그건 장점이 맞는데 두통이나 그런 눈의 피로도 같은 몸의 부작용 부분은 딱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다이아크2 같은 경우는 제가 실사용을 꽤 해왔는데 확실히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100% 당연히 해결이 된 건 아니죠. 애초에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플리커를 발생을 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100%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ASUS의 ULNB2 같은 경우도 그 기존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멀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을 때도 많이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이아크2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실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전에 다이아크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런 피로감이나 부작용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모니터 사시면 한번 켜고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밝기 부분 감소가 이제 다이아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하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예전하고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밝기 감소가 크지 않습니다. 기본 밝기가 아까 전에 초기하고 개척했을 때 기준에서 349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왔었죠. 근데 다이아크를 켰을 때 기준에 314 칸델라 매제곱미터 더 낮아져도 301 칸델라 매제곱미터까지 밖에 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게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밝기죠. 그리고 이제 경쟁인 ULNB2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밝기 감소가 조금 더 많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잔상을 없애주는 아티팩트가 생기지 않는 측면에서는 ULNB2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 인서션 성능이 ASUS가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장단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큐 모니터 저번에 얘기를 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바로 시야각입니다. 시야각이 지금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서도 이게 조명이 반사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눈에서 저렇게까지 시야각이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2566K보다는 시야각이 조금 더 개선된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야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특히 위아래 시야각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봤을 때 위쪽이 약간 좀 어둡게 보이는 다른 라인에 비해서 위쪽이 특히 조금 심했거든요. 기존하고 동일하게. 근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 완전 막 이렇게 기울여서 본다거나 너무 신경 써서 그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거슬리진 않는 수준.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위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막 비네팅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야각이 좋은 IPS나 OLED 모니터랑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540 모니터 중에 유일하게 HDMI 2.1이 들어갔습니다. ASUS 모니터 같은 경우는 HDMI 2.0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DP 아니고는 540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HDMI 2.1로도 540Hz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았던 것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안 좋았던 것도 있겠죠. 제가 지금 제 돈 주고 지금 산 건 아니고 대여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 가격 이렇게 비싸게 나올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국내 출시가가 얘가 169만 원에 출시를 했어요. ASUS께 133만 8천 원입니다. ASUS 모니터도 사실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비싸게 출시가 됐죠. 그 169만원이면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540 모니터 경쟁 말고 다른 모니터 본명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모니터가 이번에 출시한 LG OLED 480이랑 4K 240 스위칭되는 개 모니터 출시가가 199만원이에요 근데 사실상 초기부터 막 할인가 많이 계속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60만원 전후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도 지금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많이 비싸게 책정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메인 모니터로 사용할 계획이긴 한데 남들한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추천하기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라왔다.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모니터는 벤큐 240 있죠? 벤큐 240 중에 2546K 말고 2540K 있어요. 다이아크 빠진 거. 그게 생각보다 벤큐 모니터인데도 가격대가 그래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거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주연테크에서 나온 거 그 TN360 있단 말이에요. 그 AU 패널인 거 같은데 그것도 리뷰로 올릴 거예요. 테스트를 아마 해볼 텐데 걔가 가격대가 50 언더로 잡혀가지고 차라리 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그걸 하고 나머지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싹 다 맞추고 돈이 정말 남으면은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그런 것도 안 맞춰졌는데 모니터만 뭐 540 올리거나 이런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폼이 많이 올랐어요. ASUS 540 쓸 때보다 폼이 더 나아요. 근데 아마 채도가 높고 대비감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ASUS 모니터 썼을 때는 살짝 흐리멍덩한 이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돼서 그럴 수 있겠죠. 색이 진하고 채도가 높으면 당연히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셋업 자체가 잘 잡혀있고 설정을 건들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사실 분들은 경쟁 다른 제품들과 충분히 고민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여기까지. 저는 눈직이었고요. 안녕히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나 가서 자야겠다. 비원 울려.